공격자의 대화를 진행하게 된 황기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연출을 맡은 김한대라고 합니다. 다시 봐도 되게 놀라운 작품이기도 하고 아주 옛날에 읽었던 소설이었는데 이 소설이 얼마나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현재성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으셨을 텐데요.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얘기를 하고 하자면 저는 후시의 추락이라고 하는 작품이 1999년도에 발표된 작품이고 그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하는 그 인종차별과 전쟁과 이 이후에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이런 작품들이 발표된 것으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읽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작품이었는데요. 지금은 2021년도에 한국 사회에서는 미투 이후에 한국 사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작품으로 다시 현실성을 획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이 작품을 좀 다시 연극 무대로 올리게 된 것에 대한 연출의 변이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듣고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작품을 공연으로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무렵쯤에 일어났던 일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바꾸신 분이 모 여대의 입학시험에 합격했는데 반대의 여론에 부딪혀서 입학을 포기했던 사건이었거든요. 저의 즉각적인 생각은 그게 뭐 정치적으로 얼마나 올바른지 이런 걸 떠나서요. 사회적 약자의 대표적인 그룹이 여성일 텐데 약자와 약자가 어찌하여 연대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그 그어놓은 경계 혹은 그 안에서 그 경계를 부수고 누군가를 받아들이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던 뭔가 나의 바운더리를 내어놓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들을 했던 작품이었거든요. 사실 이 작품을 읽으면 굉장히 오래되었었는데요. 다시 이 작품이 떠올랐었고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미투 이후의 상황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역극계에서도 사실 미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일으켰었고 많은 담론들을 일으켰었는데 그 이후에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냐에 대한 반추를 하게 하는 작품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걸 관객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연을 올리게 됐습니다. 사실 이 작품을 제가 한 20대 때 읽었을 때 하고 지금은 되게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20대 때 읽었을 때 사실 루시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 사실 40대 중반이 돼서 안 났던 루시는 저한테 조금 다르게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김한대 연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다시 이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서로 무엇이 조정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루시가 했던 고민이 있겠구나. 그걸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루시는 자기 삶을 어떤 부분 포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불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는데 그게 저런 고투 안에 있었던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다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놓여진 것은 어쩌면 국가폭력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아파르트헤이트라든지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라고 하는 것 휩쓸고 지나간 이후에 사실 망가지는 것은 저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루시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사실은 국가폭력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회가 망가지고 그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하게 됐고 사실 이게 추락원이 세월호 이후에 어떤 연극을 말할 때 등장했던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세월호가 국가가 사라진 사회에서의 사회가 망가진 어떤 이야기의 연락에서 이야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또 한편으로는 미투라고 하는 국면이 어떤 사회가 얼마나 지금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의 대립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알려주는 작품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혹시 이 문제의식의 연결성 같은 걸 좀 들어보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추락원은 작년에 2020 세월호라는 연극제에서 세월호 자체를 다룬 건 아니었고요. 2018년도 7월에 있었던 해병대 마리논 헬기 추락사고에서 사촌 오빠를 잃은 친구를 우연히 제가 알게 됐었는데 그 친구가 그 사건들을 어떻게 겪어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친구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그 친구한테 자문한 기술지를 받고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해서 그 친구가 겪은 일을 최대한 구체적인 방식으로 써내려간 모노드라마였었는데요. 사실 방금 말씀하신 국가권력에 대한 지점 그 지점이 사실 추락1과 추락2를 잇는 어떤 연결점일 텐데 사실 저는 원래 법학을 전공했었는데 사실 법이야말로 국가 권력 혹은 국가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국가가 무언가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장치일 텐데요. 사실 그 장치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는 건 굉장히 미약한 거고 그 무언가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회 안에서 인간들 사이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들이 다루어져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과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 안에서 늘 항상 피해자들이라고 낙인 찍히는 사람들 혹은 뭐 피해자 유족이라고 낙인 찍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취약한 지위에 있고 그 낙인이라는 것들이 그들을 얼마나 발언하지 못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그 발언이란 게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요. 스스로 그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체의 위치에 서지 못하게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그냥 우리가 아는, 흔히 아는 유족 피해자들은 보상을 원하고 보상을 해주고 가해자를 처벌해주면 끝나는 존재라고밖에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해버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어떠한 일을 당한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자기가 주체로 서는가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작품이 추락1과 추락2인 거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더 소외되어 있는 게 젊은 여성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젊을 때는 사실 뭐 잘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젊은 여성들이야말로 되게 밀려난 위치 안에서 특히나 연극 안에서 젊은 여성들이 주인으로 서는 무대가 사실 여전히도 되게 많지 않아요. 뭐 여성 서사들이 요새 많이들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한적이어서요. 그런 면에서 젊은 여성들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점 그리고 그 두 가지 정도가 시리즈라고 하면 좀 웃긴데요. 사람들이 스리를 물어보지만 알 수 없는 일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관객으로서 아마 이야기를 조금 더 궁금하거나 이 푸시라고 하는 이 추락의 작품 자체를 읽지 않으셨더라도 그 안에서 나와 있는 서사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관객과의 대화에서 첫 번째 질문을 열어주실 분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피해자, 유족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낙인이라는 건 결국엔 되게 고정된 정체성이라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체성을 나한테 입히고 그 정체성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들이 이제 낙인이라는 것의 효과일 텐데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실 백인, 흑인, 남자, 여자, 장애인, 비장애인 뭐 이 헤테로섹슈얼, 호모섹슈얼 이런 것도 결국에는 다 정체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 정체성의 프레임 안에 갇히면 루리와 같은 방식으로밖에 사고를 전개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정체성이라는 게 되게 많이 의상에서 드러나 옷에서 드러나는데요. 특히 무대 위에서는 더 그런데 그래서 결국에는 정체성이라는 걸 따로 주고 싶지 않았었어요. 어떠한 역할이라든가 어떠한 인종이라든가 하는
그것들을 설명하는 방식의 옷을 입히고 싶지 않았고 그 옷들이 바뀜으로써 정체성이 설명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행위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렇게 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단 한 명의 의상 체인지가 있었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네, 페트루스만 의상 체인지가 있었어요. 스스로 고정된 정체성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두 남자한테 좀 고정된 정체성이라는 것들을 찍어주고 싶어서 한 사람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옷으로 이전하는 거. 결국에는 페트루스가 검정 양복을 입고 나타나거든요. 루리가 애초부터 입고 있었던.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연출한 것도 의도였었습니다. 네. 카메라라는 건 결국에는 시선일 텐데요. 처음에 어둠 속에서 여자 배우가 뒤통수를 바라보다가 결국 마지막에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데요. 카메라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면 멜라니와 케이티라는 두 인물을 한 사람이 연기하게 한 것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관객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까? 너무 혼란스럽게 해드린 거 아닐까라는 고민이 제일 많이 들었던 지점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개라는 메타포가 굉장히 이 작품에서 중요하다고는 느껴지셨을 텐데 식민 지배를 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한 많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흑인들은 날 때부터 개를 두려워하라라는 교육을 받으면서 큰데요. 철저하게 백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걸 지키기 위해서 키우는 존재인데요. 동시에 굉장히 열등한 취급을 받고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존재. 원래 루리는 이혼남인데 골프 치는 여자는 전처이고 전처들은 다 백인인데요. 그 이후로 루리가 성구매를 했던 여성들이나 만났던 여자들은 대부분이 유색인종이에요. 결국에는 자기보다 열등한 자를 자기의 밑에 둠으로써 자기가 여전히 힘이 있다는 걸 확인받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난 여전히 힘이 있는 백인 남자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존재가 멜라니이고 또 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인물을 합쳐봤던 거고요. 멜라니를 무대 위에 계속 올려놓고 루시와 루리의 여정을 함께 보면서 본다면 멜라니는 최종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상상하에 이제 그런 세팅을 해봤던 거고 그게 잘 드러날 수 있는 방식이 멜라니의 시선을 좀 보여주는 방식, 멜라니가 루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이었었어요. 네. 케이프타운의 영문과 교수로 그러니까 백인 특권을 마지막까지 가질 수 있는 위치였던 그 루리를 잘 보여주는 게 그 위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멜라니가 굉장히 더듬거리는 그러니까 유색인종 여성이라고 하는 건 발음이 굉장히 그 영문과 안에서 어눌렸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위치라고 하는 게 딱 그 고발을 하는 장면에서 느껴져서 두 번째는 개로 딱 케이시로 멜라니가 등장했을 때 저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저는 충격이 있었는데 그런데 끝에 그 결국은 그 케이시가 안락사를 당하면서 여기가 끝나서 이 스토리에서 그것을 끝까지 좀 밀어붙였던 것을 보여주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사실 이 작품을 되게 단순한 구도로 보면 가해자가 실제 피해자가 되었을 때 자신의 가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단순한 구도로만 흘러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케이티가 된 멜라니는 결국에는 루시한테서 그 응시할 수 있는 힘을 배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해자가 반성하냐 안 하냐와 무관하게 지켜보게 하고 싶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케이티가 된 멜라니가 계속 루리를 보게 되는데요. 이제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루시를 보게 되거든요. 그 안에서 서로 어떤 연대와 학습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을 함께 앉혀봤습니다. 사실 의상도 느끼셨겠지만 네. 두 사람을 이렇게 유사한 의상으로 맞춘 것도 그런 의도였었어요. 300페이지가 넘는 작품이어서 사실 나오는 사건들을 다 이어붙이기만 해도 사실 좀 버거운 작품이긴 했는데요.
아마 한국분들은 거의 모르시겠지만 이게 존 말코비치 주연의 영화로 2003년인가 나온 적이 아세요? 제가 각색을 겸하다 보니까 당연히 찾아볼 수밖에 없었는데 가장 불만스럽고 불쾌했던 그 각색의 지점이 뭐였냐면 루시의 대사가 거의 걷어져 있어요. 사실 이 작품은 처음에는 그대로 뭔가 퍼포먼스를 안 하고 완전 루리와 루시의 대화극으로 풀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루리와 루시의 대사를 축으로 각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이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가치가 얼마나 그 차이가 있는지를 사실 드러내고 그 안에서 이제 두 분여 간의 관계가 정리되고 어느 방향을 택하여 떠나는가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흥미롭게도 그 원작에도 루시의 대사는 정말 여기 나온 게 전부 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루시의 대사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 제한적인 대사만 가지고 루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도 루리가 만든 억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사고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도 억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해되지 않은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걸 보여주자.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루시의 말들을 덜지 않고 그대로 살려가려고 했던 게 제 큰 축이었습니다. 그리고 루리의 굉장히 성적 모험과 그 앞에 이야기들이 굉장히 앞서졌죠. 그게 이제 연중에 선택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객과의 대화에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